경기도시가 수건 사업인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충무역세권 대학부지에 경희대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의료원을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주요 정책을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부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 정책을 살펴봅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과 조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풍무역세권 대학 부지에 경희대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의료원을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대가 큽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죠. 이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김포 시민들의 숙원이었어요. 네. 대학병원 유치, 드디어 김포시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포시가 유치하겠다고 밝힌 대학병원은 경희대 대학병원인데요. 대학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의료원을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날 있었던 김포시의 브리핑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대학병원의 건립 유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와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일 오전 김포시장의 브리핑 내용 확인해 봤고요. 그 추진 계획 내용을 들어보니까 꽤나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고요. 민선 7기 전에도 사실 여러 대학들과 타진을 해보려는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는 이번 계획도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오랜 시간 또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초 김포시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병원 관련 공모를 받았지만 성과가 없었고요. 네. 여러 대학들과 타진을 해보던 중 올해 초 경희대 측의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을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이 서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전인 29일 대학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문서를 회신을 받으면서 이번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동안 이 대학병원 유치 부지로 거론됐던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 유치 예정지를 보니까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지구라고요? 네, 김포시는 풍무역을 중심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지역 내 대학용 부지로 예정된 곳이 있는데요. 이번에 김포시가 이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곳이 바로 이 부지입니다. 네. 규모로 보면 9만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인데요. 당초 대학병원 유치 예정지로 꼽혔던 타 부지들보다는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사실상 대학 측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이곳 부지가 좀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학 부지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대학과 병원을 함께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부지가 유치 예정지가 된 이유, 브리핑 직후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포도시공사는 지난해 2019년도 10월과 11월에 그 대학 유치를 위한 서울 수도권 지역 내에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풍무역세권 개발 지역 내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도 함께 설립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대학과 대학병원 동시에 유치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왔고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요. 700평상 이상의 대학병원을 김포 풍무역세권 부지 내에 설립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계획이죠. 네. 이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또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가깝게는 공식 협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김포시가 언급한 실무 협의체가 꾸려지게 되면 이 안에서 건립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하영 시장도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합의가 된 것이고요. 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절차 그리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건들을 일일이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학 측하고의 협의 과정에 나름대로 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어쨌든 2만 7천 평 부지에 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되는 그 과정들은 굉장히 좀 진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관계부서의 법적 검토들을 김포시도 그렇고 또 경희대학 측도 그렇고 사전에 검토들을 마치고 서로 대학과 대학병원의 김포 설립에 대한 부분들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요. 저는 틀림없이 양측이 업무 협약을 거쳐서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큰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꿈이었던 이 대학병원 유치 이번에는 정말 꼭 현실화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나온 대로 또 전해 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스쿨 미투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반면 무상교육 실현 등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도성훈 시교육감이 취임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남은 2년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로 접어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도교육감은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의 실현과 비정규 교육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전반기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예산을 집중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 격차를 줄인 점도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109개 교를 지정하여 예산과 문화예술사업, 미래교실 구축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는 동구, 옹진군 소재 31개 학교에 매년 10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여 원도심 학교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도교육감은 남은 2년 학생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정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는 물론 교육 환경도 급변한 현재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교육과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래 교육의 변함없는 기준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후반기 인천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도교육감의 노력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 부지 사이에는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민 혐오 시설이다 보니 현재 상태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데요. 더군다나 부천시에는 대장 신도시를 비롯해 약 4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 용량을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를 앞둔 부천시의 정책 방향을 확인해봅니다. 정책 조명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천시 하루 쓰레기 처리량 421톤입니다. 이 중 320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101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오는 2025년 종료될 예정이고 부천시의 대장신도시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약 4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 대책을 정책 조명에서 확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과장구 중사입니다. 네, 과장님, 이 대장동 소각장의 경우에 사용 연한이 네. 이제 올해로 끝나는데 네. 그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우리 대장동 소각장이 2000년도에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2013년부터 광역화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2016년도에 강서구하고 같이 해서 광역화 증설 사업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강서구에 130톤, 우리 부천시 130톤에서 206톤 규모로 진행 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국토부가 대장신도시와 계양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장동 소각장 위치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양 신도시의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양 신도시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그 주변에 있는 뭐 주민들, 시민들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지하와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발표하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완전 지하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지하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국토부나 LH하고도 계속적인 업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만 봤을 때는 한 7,800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네. 계양 신도시의 소각장을 짓기보다는 대장동에 있는 소각장을 같이 이용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네. 이제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논의된 게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언론 보도된 내용을 좀 접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계양구에서는 계양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서 거기에도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하고 LH에 이쪽에 부천에 지금 광역화가 진행되게 있으니까는 거기서 같이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계양구에서 어떤 공식적인 부천시에 요구가 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천시가 사업비 마련과 주민 협의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교육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인천 여러 학교에서 원활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근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은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 조례 내용에 교육감 책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재난 지원금 대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중대한 사회 자연 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에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점 내용이 뭐냐면 그 6조에 보면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교육 재난 지원금은 교육 재난의 보존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급식비 전체 5월 기준으로 해서 561억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서 105억 원을 꾸러미 선물로 저희들이 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금액에 대한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 조례를 통해서 현금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또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기대 효과는 뭐 먼저 우리 그 학교를 이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약계층 학습이라든지 결손가정이랑 교육 격차 또 급식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이 지원하는 게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데 예산이 지급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에 의원께서는 평소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가장 문제되었던 우리 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 우선 학생들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 기초학습 지원에 대한 강사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필요한데 이런 인터넷 환경이 이 구축되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2, 고3이 이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고1에 대한 4분기 정도, 4분기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약 82억 대는 예산을 가지고 4분기도 고1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가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존 급식 단가는 4,500원이었는데요.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급식 단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내 18세 미만 결식 아동은 약 14,000여 명인데요. 인천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 단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장직을 이어갑니다. 7대 김포시의회는 30일 202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신명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재선 의원인 김인수 의원이 선출됐고,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김계순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홍원길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는 박우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의장단과 상인위원장단은 더불어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이 2석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7대 후반기 시의회는 7월 1일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하며 7월 14일 첫 임시회를 엽니다. 헬로 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